지방의회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건 충북도의회인데 네 분으로 여전히 진흙탕 싸움입니다.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무기명 투표. 새누리당 3선이자 도당 대변인 출신인 황영호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옛 청원군 의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하재성 의원이 뽑혔습니다. 품격 있는 의회, 견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통하여 충주시 의회는 양당 합의를 거쳐 새누리당 이종갑 의원을 사실상 의장으로 결정했고 제천시 의회도 새누리당 김정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문제는 충북도 의회. 청주권과 비청주권으로 나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구 현 의장이 탈당하고 충주시장에 출마한다. 야당과 공조해 의장 선출 결과를 뒤집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확산되자 이연구 의장은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저에 대한 그 음해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아주 제가 참 도민들께 죄송하고 곤혹스럽고. 후반기 의장을 둘러싼 새누리당 의원들의 내분이 격화되면서 누가 되든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